배터리 가요쇼. 불세출의 편곡자 4인 특집 미스터리 가요쇼. 미스터리 가요쇼 조용필이 사랑하는 작사가 음악을 예술로 탄생시키는 음악 평론가 김승권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권입니다. 예. 어제 허리케인 유튜브로 문자 보냈죠. 예? 아, 예. 제가 어딜 좀 갔다 오다가 그래서 아니 그 최국 씨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니 보고 챙겨드리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김곤이라고 알파벳으로 썼는데 김승권 씨 같아 가지고 PD들이 확인하니까 그랬대요. 근데 어제 봉사를 다녀오셨다 그래서 교도소. 아, 예, 예. 무슨 봉사를 다녀오십니까? 아, 교정 기간에서도 이렇게 재소자들이 예. 글을 쓰고 그런 습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거 좀 봐주고 조언도 해드리고 또 좋은 뭐 글들 이렇게 더 쓰라고 격려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어디서예요? 교도소 어느 공간에서? 그럼 회의실 같은 데가? 예,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그분들 오시고 예. 예. 저뿐이 아니라 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각 분야에.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김경애 PD하고 황정호 PD하고 셋이서 조용필 콘서트 아, 갔다 예, 왔는데 예. 야, 그 떼창을 저 관중들이 하는데 바람의 노래하고 못 찾겠다 개꼬리. 네. 그 자막까지 쫙 나가면서 야. 그런 장면 뭐 이번에 못 보셨겠죠. 예, 저는 네. 다른 공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뿌듯하시겠어요? 아, 좀 감회가 새롭죠. 본인이 쓴 글이 네. 그 수많은 몇만 명의 관중이 네. 한꺼번에 떼창을 하는 거를 감동이 밀려올 때가 그러니까 많죠. 그러니까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알겠어요. 자, 불세출의 편곡자 4인 특집. 이제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김명곤 편곡자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오늘 두 번째는 어느 분을 소개해 줄 거예요? 오늘은 이호준 씨라는 분입니다. 예. 어떤 분이죠? 네, 이제 가장 쉽게 빨리 여러분들께서 떠오르시는 거는 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예. 초창기에 그 건반 치시던 분 이렇게 머리 약간 파마 머리 하시고 키 크시고 그분이 이호준 씨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안 치시고요? 아, 지금은 이분도 역시 고인이 되셨습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몰라서. 아, 전에 이제 그 김명곤 씨 말씀드렸는데 네. 이분은 또 이호준 씨는 굉장히 애연가였어요. 예. 그리고 또 김명곤 씨는 굉장한 애주가였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한 분은 그 약간 그 건강이 간 쪽으로 안 좋아지시고 또 이 형님은 이제 그 폐가 예. 그 너무 과한 흡연으로 그런 발병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 예.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그 봤던 올림픽 경기장에서 봤던 위대한 탄생이 있거든요. 네네. 조용필 씨가 한가운데 있었고 양쪽으로 네네. 저기 네. 뭐예요? 건반을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은? 지금 현재 멤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죠. 아, 그건 잘 모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위대한 탄생에서 건반을 담당하셨던 예. 분인데 자, 그 이호준 씨하고 가왕 조용필 씨가 동갑이에요? 네. 나이가 같으십니다. 50년생? 네. 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친구로 친구 사이기도 하고 음악 동료이기도 하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불세출의 편곡자 4인 특집 오늘 두 번째 이호준 편곡자 편인데요. 이호준 편곡자 작품 중에 첫 번째 만나볼 노래 뭘로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예. 이호준 편곡자가 예. 편곡자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의 그 피아노 연주예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라고 해야지 더 걸맞는 명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 이제 이 첫 곡으로 들으실 김종찬의 당신도 울고 있네요라는 곡인데 예. 이 곡에서도 아마 그분의 피아노 소리가 잔잔히 깔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 자, 그러면 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 노래 아닙니까? 네네네. 예. 이 노래 편곡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곡 스타일? 약간 발라드 스타일인데 예. 이 곡의 그 굉장히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편곡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피아노 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예. 감상하시면 굉장히 좋은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귀 기울여서 한번 피아노 소리도 한번 감상하면서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입니다. 당신도 울고 있네요. 여러분들 피아노 소리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온 곳 있네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던가요.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당신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나 혼자 방황했었죠.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정말로 피아노 연주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클로징까지 좋네요. 네. 이 노래가 네, 그 유명한 박건호 작사의 최정혁 작곡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들었던 피아노 소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를 편곡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정혁 작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최정혁이란 작곡자가 만들었을 때는 지금 이런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런 네. 멜로디를 만들고 네. 또 이런 가사를 만들어서 이 멜로디에다가 이렇게 좀 음악을 만들어 달라. 전체적인 반주를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최초에 최정혁 작곡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멜로디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 멜로디는 같은데 네. 이제 이런 아름다운 그 반주의 피아노의 배경이나 악기 선택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그걸 것들은 편곡자가 하는 편곡자가 거다. 만드는 거죠. 그걸.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생각하면 작곡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어요. 제2의 창작인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편곡자가 사실은 클래식을 그 전공하고 싶어서 이효준 편곡자께서 네네네.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같이 그 형님이랑 살아생전에 이제 절친한 사이여서 자기 고등학교 앞을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부대찌개 집에서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뭐가 맛있어? 그랬더니 이 형님이 그 자기가 이 오산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항상 학교에서 늦게까지 뭐 많은 날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피아노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오면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대찌개 집에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돈 벌면 꼭 여기서 먹어야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굉장히 이제 실력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소년의 꿈은 그거였군요. 클래식 연주자가 예, 예, 예. 이민찬이나 조성진 그럼요. 같은. 그럼요. 예, 예. 예, 그런데 뭐 이루마 이런 것.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위대한 탄생에 합류했어요?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어려워서 약간 뭐 전공해서 대학 가고 이런 걸 포기하고 일찌감치 이제 명동 쪽이나 이런 데서 피아노 연주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연주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알바 같은 거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피아노를 들은 사람마다 야, 무슨 뭐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73년도에 그 이장희 씨한테 발탁이 돼 가지고 동방의 빛이라는 이렇게 그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 솔로가 아닌 밴드로 예. 최초로 이제 그 건반으로 이제 간 예예 건반으로 예. 해서 그 밴드 이론이 돼가지고 그 음악을 이제 연주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괴물이 나타났다. 저런 건반 주자는 실력자가 나타났다. 없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서 결국은 이제 뭐 녹음도 자주 하게 되고 조용필 씨까지 알려져가지고. 이 위대한 탄생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픽업이 됐던 거죠. 그 사자성어의 낭중지추라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머니에 송곳이 삐죽이 나온 것 마냥 언제든지 나타나게 돼 있다. 그야말로 낭중지추 같은 분이셨네요. 네네네. 아 그랬군요. 저도 지금 뭐 피아노 연습을 좀 하고는 있는데 예. 저는 요새 제가 바람의 노래는 다 제가 연주를 해가지고 예. 제 유튜브에는 올려놨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 그 요새 이제 최원 씨 그 가을 뷰사석 아 그거를 제 인생곡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멜로디가 좋아가지고요. 예. 약간 좀 사담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용필이 사랑하는 작사가 김승곤과 함께하는 불새출의 편곡자 사인 특집 자. 두 번째로 들어볼 음악은 뭡니까? 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예요. 그런데 이 곡을 편곡한 방식이 하도 독특하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모래시계 혼자 걷는 거리라는 곡 듣고 이 곡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시계 옛날 SBS에서 했던 모래시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가수 이름이고 그 드라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떤 부분을 역시 피아노 반주를 아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좀 길어서 네. 이 이제 편곡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형태로 이렇게 편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음악을 만든 독특한 방식을 노래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호준 씨 편곡 노래 듣겠습니다. 모래시계의 혼자 걷는 거리.
네, 오늘 이효준 편곡자 두 번째 노래를 들은 게 지금 모래시계에 혼자 걷는 거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노래 처음 들어요. 네. 모래시계가 남성 그룹인 것 같아요. 듀엣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듀엣인데 네. 굉장히 그 이 지금 팀에서 노래했던 친구들이 이 천성일이라는 가수는 다음에 훗날 노이즈의 멤버가 되고 정현준이라는 친구는 업타운 일원이 돼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죠. 아, 그 전에 이제 모셨던 예, 예. 분들이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녹음하는 방식을 봤거든요. 예. 이효준 씨가 지금 방금 들으신 곡에 모든 소리, 그러니까 뭐 퍼커션, 드럼, 뭐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여기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예. 건반 하나를 가지고 혼자 다 연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악기 소리가 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미디 음악, 컴퓨터 음악을 하는 경우는 가상 악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혼자서도 편곡을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믿어지지 않는 일을 벌인 거죠. 이게 몇 년도쯤입니까? 녹음할 때가? 1990년도 정도에 이 녹음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기본 리듬은 밴드가 와서 했어요, 녹음을. 그리고 갔는데 이제 마음에 좀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드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건반으로 이걸 드럼 소리를 찾아서 칠 거야 이렇게 하고 퍼쿠션이며 뭐 모든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악기 소리를 혼자 1인 밴드로 다 이걸 녹음을 하신 거예요. 이게 건반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피아노가 아니고 전자 건반이니까 네, 80년대부터 이제 그 전자 악기들이 네. 그 전자 그 건반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신디사이저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했겠죠.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뭐 놀라운. 그 이제 응용을 한 거네요. 네, 이효준 편곡자께서. 네. 근데 이효준 편곡자의 악보에는 음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뭔 뜻이에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편곡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라는 그 이제 뭐 한 2, 30인이 녹음실에 들어와서 지휘자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해서 녹음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좀 소규모의 밴드, 이 캄보 밴드나 그룹 사운드 형태로 한 5, 6명이 와서 하고 모자라는 소리는 뭐 또 솔로 악기를 더빙을 한다든가 건반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형태의 녹음을 해요. 근데 이효준 씨는 거의 이제 그 팀 포리듬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드럼, 기타, 베이스, 피아노 이 정도를 가지고 뼈대를 녹음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녹음을 하려면 밴드가 악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악보를 항상 보면 악보에 음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오선지만 있어요? 오선지에 소절만 그려져 있고 코드만 그려져 있어요. 아, 뭐 A 마이너 C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만 써 있고. 이제 연주를 딱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건 무슨 스타일이야? 어떤 리듬 템포로 어느 정도로 하면 돼? 알지? 딱 그러면 그 늘 같이 하던 연주자들이. 예. 이게 멜로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형태에서 그냥 녹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머릿속에 악보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아까 저 그 더빙을 이렇게 해서 악기 소리들을 찾아가지고 다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연주 실력이 뛰어났다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불세출의 편곡자 4인 특집 두 번째 편 이효준 편곡자 이어가도록 합니다. TBS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정부는 더 나은 출산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6+6 부모 육아 휴직제 등 더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산 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족 친화기업.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내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는 청소년 중파에서 생활한 지 3년 된 18살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빨리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자립해서 제 카페를 차릴 때까지 누구보다도 더 노력할 겁니다. 지연이는 지금 자립 중.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3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낮 시간 정체가 심한 곳은 없지만 주의하실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으로 삼각지 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2, 3차로로만 통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와 장안교 사이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성동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원활하다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 시속 2, 30km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여의하류 나들목까지 40분 걸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5차로는 보수작업, 그리고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에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반대 하남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 월드컵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로 가시는 길 기흥 나들목 주변으로도 1, 2차로 통제하고 차선 긋는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여파로 동탄 분기점부터 6km 구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불세출의 편곡자 사인 특집 김순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효준 편곡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종찬의 당신도 울고 있네요. 모래시계에 혼자 걷는 거리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래 소개를 해 주실 건데 그 전에 지금 밖에 가수 저기 최성수 씨 와 아, 예, 있어요. 예. 저기 보이잖아요. 예. 최성수 씨 곡도 아마 이 이효준 씨가 편곡한 게 대다수일 거예요. 어떤 예. 노래들이 있을까요? 뭐 동행이라든가 뭐 남남 이런 곡들 다 최성수 그 가수의 그 곡들도 이효준 씨가 편곡했죠. 풀립사랑도 있다네. 네네네. 풀립사랑. 그 당시에 그때는 풀립. 그 뭐 하여튼 활동을 많이 한 유명 가수들의 예. 그 곡들을 거의 이효준 씨의 손을 안 거쳐가는 편곡이 없을 정도로 그래. 많이 했죠. 피아니스트라고 했잖아요. 이효준 씨가. 네네. 그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네네. 제가 피아노 연습한다고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전주 되게 16분 음표가 쭉 나가거든. 띠리리리리 하는데 그분이 아마 그럼 이효준 씨인가 보다. 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노래 어떤 곡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 세 번째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예. 네. 이 노래 그러면 어디 부분에 좀 주의하면서 들어볼까요? 먼저? 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나고 예. 세련된 리듬이었죠. 그래서 예. 소방차의 그 모든 곡들을 이효준 씨가 편곡하면서 소방차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그랬군요. 예. 자, 그럼 먼저 노래 들어볼까요? 네. 소방차 노래 듣겠습니다. 어젯밤 이야기. 어젯밤 파티는 너무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세 번째 노래로 이어준 편곡자 얘기하는데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아주 뭐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곡 자체는 이어준 씨가 작곡도 했지만 네네. 작곡 단계를 지나서 이제 편곡으로 왔을 때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빠바바바밤 뺨뺨뺨 예, 이런 거를 이 편곡자가 한다. 브라스나 모든 이런 소리들을 건반으로 연주해서 그 빈 곳을 채우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조금 전에 무슨 저 트럼펫 소리 같은 거 났는데 빙빙 예,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건반으로 한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연주 실력이 그러니까 그 손놀림이 거의 네. 뭐 거의 경지에 다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건반인데도 예. 그걸 연주자에 따라서 이효준 씨가 낼 수 있는 조금 전에 소리가 있고 일반 사람은 못 내는 거예요. 그럼 같은 악기가 있더라도 같은 건반 주자여도 예. 그 어떤 느낌을 이렇게 살려서 이거 피치와 볼륨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면서 거의 리얼 악기 같은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드문데. 그 부분에서 최고봉이었죠. 대가셨구나. 대가. 이분이 얼마나 연주가 뛰어나셨냐면 예. 이건 이제 약간 뭐 그 이분이 그 음반 뭐 제작도 나중에 하시고 하시다가 약간 좀 부채가 생겼어요. 근데 빚이 이제 생겼다. 예, 그 빚을 받으러 어떤 녹음실에 찾아왔어요. 어떤 분이 예. 그래서 저희가 옆에 빚쟁이가 있는데 찾아왔어.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돈을 먼저 갚을 거야 아, 예,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지금 갚으려고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예. 뭐라고 못하고 옆에 앉아서 기다리려고 예. 그분이 딱 기다렸어요. 근데 점점 이 연주에 빠져드는 거야. 그 빚받으러 오신 분이 그래가지고 그 험한 인상을 쓰고 들어오셨던 분이 예. 시간이 갈수록 너무 착한 표정으로 나중에는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실 때는 예. 아유 이렇게 재주가 많으실 좋으신 분이 예. 그냥 어떻게 해서 나중에라도 갚으세요 예. 이러면서 아주 착하게 돼서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에피소드가 있군요. 네. 네. 역시 음악은 그 빚쟁이의 마음도 누그러뜨린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유튜브로 김승건 작사가님 대단하십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사실 청취자 여러분께 고백을 하자면 김승건 작사가를 저희 김경래 PD하고 저희가 진짜 설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모신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이런 음악 평론을 안 하시는데 예, 의리를 생각해서 그걸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나와주고 있다는 점
네. 네,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김태선 님이 김 작가님 말씀하실 때마다 드라마 한편 한편 보는 것 같고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저도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이효준 편곡자 에피소드 같은 거 아주 재밌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노래 이효준 편곡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이 곡은 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계속 또 다른 가수분들이 이걸 또 리메이크해서 발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미경 씨가 불렀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듣고 옵니다. 네, 불세출의 편곡자 4위 특집을 두 번째 이효준 편곡자의 음악 세계 김순곤 작사가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 박미경 씨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 보니까 1990년에 네네. 최은정 작사 이효준 작곡 이효준 편곡으로 된 건데 조금 전에도 보면은 무슨 이 음악에 그
색소폰 소리 같은 게 나요? 네, 소프라노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호주에서 애드립 하고 있는 예. 그런 소리도 실제 연주가 아니고 전부 건반으로. 아, 지금 건반으로 이호주 씨가 네네, 소리를 맞습니다. 낸 겁니까? 네, 거의 착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예. 너무 그 연주감이 리얼 악기하고 비슷하게 연주를 하시니까 예. 예, 굉장히 그 뛰어난 연주 실력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이효준 편곡자는 이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노래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 이 곡은 뭐 이제 박미경이라는 가수가 나중에는 이제 약간 뭐 한국의 디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이 곡이 알려지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 실력가로 이제. 예예예.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좀 덜 알려져 있는 가수였는데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 가수였는데 드디어 이제 이효준 씨를 만나서. 아. 예, 빛을 보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이효준 편곡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김승국 작사가하고도 뭐 개인적으로 선후배 관계고. 예, 조용필 씨도 마찬가지고 이효준 씨하고도 굉장히 이제 뭐 친밀한 관계로 늘 지내왔었죠. 그러면 이 조용필 씨하고 이효준 씨가 갑장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50년생. 그 두 분은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말을 텄나요? 말은 트지 않고 약간 조심스럽게 예.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호준 씨, 용필 씨 뭐 이렇게 했나 보죠? 예, 예. 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이 멤버가 될 때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정식 위대한 탄생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냥 녹음하거나 할 때 객원으로 79년도 80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서 근데 와서 멤버들의 그 끼어서 연주를 하거나 녹음을 하면 거의 그 주축에 어느새 이효준 씨가 뭐 여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연주의 그 팀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조용필 씨가 요구하는 아 뭐 이런 쪽의 음악을 뭐 이런 색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다, 호흡이 딱 다 연주를 다 해서 다 만들어 주니까 조용필 씨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예. 그런 연주자였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곡 소개해 주실래요? 이효준 편곡으로? 아, 거의 이제 뭐 이 곡은 이효준 씨가 작곡도 하고 편곡도 했는데 네. 거의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동안 초창기에 조용필 씨 공연에는 늘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이 불려지기도 했고요. 친구여라는 곡. 아, 친구여. 노래입니다. 친구여가 네. 이효준 작곡 편곡이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듣고 옵니다. 먼저 조용필 친구여. 하늘에서 잠자고
네, 조용필 친구요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김승곤 작사가 음악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네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섯 번째 곡은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예, 설명을 못 듣겠습니다.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역시 이호준 편곡자의 작품인데요.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곤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